심즈포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코야, 잘 잤니? 왜 깨우기가 나오지? 침대 위에 있어서, 어? 세상에, 발이 너무 귀엽잖아. 나 동물병원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타코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하겠어. 응? 필터를 또뭘 씌워볼까? 이것도 약간 분위기 괜찮은데?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해서, 아, 맞다. 아, 이거, 지금 이거 중성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짝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중성화 시킨 걸 다시,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채팅을 봤었거든요. 다시 이렇게 할수 있다고. 이거 안 되겠다. 데려가야겠다. 이건 노래 부르는 거야? 여튼 지금 이거 봐. 이거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가겠습니다. 우리 타코와 함께. 맞다.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거 청소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지기로 했나? 아, 가방에 넣기로 했구나, 어쩐지. 이거 그거 뭐 데려가는 그거 있었는데, 아이템 중에. 애용애용 하는 거참 귀엽긴 하다. 노래 부를 때. 아, 여기 반려동물이라고 있구나. 어떤 거더라? 이건가? 반려동물 캐리어. 진짜 이거 쓰는 건가? 이렇게 누르면 써짐? 응? 그냥 장식이야? 알았어요, 타코님. 타코님 갑시다. 입양 신청했을 때? 그 우리 타코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중성화 접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복원이 가능하다. 세상에. 아, 우리가 쓴게 아니지. 지금 NPC용이다. 아유, 완전 화났잖아. 이거 어떡해. 이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난. 와, 이렇게 딱 나와. 암컷. 우리 타코 수술이라니, 얼마나. 타코야. 바로 넘어가 버렸다. 타코야, 얘는 어때? 어? 가자, 간다. 갔다. 여기 들어가서 있어도 되나요? 그냥 가만 냅둬 볼까? 오! 오! 이거 쓰고 왔어, 이 깔때기 같은 거. 타코. 타코는 중성화 되었습니다. 중성화 됐어요.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지만 마법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이 절차를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타코 씨. 아니, 중성화 받고 너무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타코 씨? 왜 타코는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지? 타코야. 괜찮아? 어때? 나왜 전화 오냐, 갑자기? 아, 이 사람 내가 뺏어볼까?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지금 병원 운영하셔야죠. 예, 병원 하셔야죠. 타코? 이리 올래? 얘도 괜찮은데?
얘좀 괜찮지 않아요, 얘? 얘 괜찮다. 얘 괜찮다. 중성화 시켰네. 근데 얘, 얘그 모르잖아, 성별을. 인사 좀 해볼까? 얘 예쁘다. 안녕. 빨간 코. 자, 친구가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알수 있지 않을까요? 수컷이야. 오. 근데 일단은 난 타코 하나만 열심히 보살피자. 건강 간식, 나이 감소, 나이 증가. 느페 물 태피? 이게 뭐야? 느페 물로 만든 껌은 모든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부작용이 있겠죠? 배설물 무작위 변환제. 반려동물에게 먹인 후에 반대편으로 뭐가 나오는지 지켜보세요. 아, 너무 뭐 실험시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수술했으니까 건강 간식이랑 배변물 이거랑 이거 먹이는 거를 권장하지 않는데요. 타코, 건강 간식 먹을래? 이거 어떻게 주는 거지? 이렇게 눌러주는 건가? 특별 간식 주기. 이게 안 된다. 아, 헐. 깔때기 쓰고 있는 동안 못 먹어. 깔때기 제거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심스타그램에. 아, 여기 가리네. 아, 얼굴이 많이 작아졌다, 타코야. 무지개 응아? 19명을 얻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타코는, 타코 집에서 오늘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 가서 타코를 집에 두고 저는 동물병원에 일을 하러 갈게요. 뭐죠? 고양이 너무 귀여워. 포근한 느낌. 타코, 오늘 그 쉬고 있어. 밥 넣어놓고 갈게. 이거 일단 비우고. 나도 근데 자야 되네. 한번. 그러게요. 목요일날 수술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하는지 한번. 그것도 지켜보는 걸로. 타코씨. 여기서 잔다. 타코씨, 앉아서 주무시네요. 저 깔때기 많이 불편하겠지? 진짜 뭐 기분 탓일까요? 되게 오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아무래도 잠을 많이 자게 되겠죠? 저도 처음 봐요. 여기 안에서 자는 거. 네, 앉아 자고 있네. 일 갔다 올게. 아우, 또왜 이렇게 금방 지저분해지냐? 자는 소리도 들리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려, 안 들려. 이렇게 해도 들리는데? 여튼 갈게. 타코 오늘 쉬어. 자,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봅시다. 다들 뭐 만족하세요? 다들 보통이야? 그러면 조금씩 올려줄까?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800을 갖고 있는데 물품 품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 식당 할때 재료들 품질을 설정하는 것처럼 가능한가 본데요? 여기 있다. 암시장 마이너스 50% 프리미엄. 우리는 조금 그 고급으로 갑시다. 예. 그 대신 가격 마진을 올리는 거지. 좋았어.
좋아요. 영업 개시. 네, 저 처음에 모은 포인트로 무작정 직원을 불렸는데 조금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이 사람들 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직 능력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된내 오른팔을 두고 난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사람을 늘렸어야 됐는데, 제가 무작정 늘려가지고, 다들 한 번씩 교육 받자. 뭐야, 뭐 말이 너무 길다? 뭐 아니면 부족한 직원이라고 돌려 말하는 건가요? 뭐 말이 좀 길다. 열심히 해, 파울로 지켜보겠어. 잠깐만요. 손님이 왜 이렇게 많죠? 지금 손님 많으면서 렉 걸리거든요. 침착하게. 자, 이분 갔네. 따뜻하게 환자 맞이하기. 이게 직원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뭘좀 꺼야 되나?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이거 하나 끄고 픽셀이. 그래, 이리온. 이거 이용한다. 가자. 자,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죠? 픽셀님? 침을 많이 흘리는데? 노란 침을 흘리고 있어. 초록색 침인가? 여튼. 냄새가 난다. 일단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예요. 진정시켜요. 이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였어. 괜찮아요. 아, 옆에서 좀 훈수 좀 그만 두세요. 네. 어구, 토한다, 토해. 그러면은 입을 검사하고, 그리고 피부랑 털. 와, 구토 높은 체온. 피부. 됐나? 됐다. 약한 구토. 위약 에센스 치료. 어구,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근데? 빨리 이거 먹고 나와라. 자꾸 보고자가 옆에서 뭐라 그래. 이 아이는 원래 털이 이런 색인가요? 전 약간 꼬질꼬질해서 뭐, 털에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여튼, 빠이. 우리 다음 손님. 아니, 왜 우리 애들 놀고 있는 거지? 우리 직원들? 뭐야, 오줌 싼 거야? 얘는 아직까지 똥을 싸고 있어. 얘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 안녕. 너도 약간 구토구나. 입검사. 청소랑 잘 하네요. 가토 서프리야. 자네는 승진을 시켜줘야겠어. 입에 나방? 애용애용거린다. 마지막에 애완동물 클릭하고 비용 청구하기 안 눌러도, 되는 것 같던데요? 설마, 나 지금까지 다 떼먹은 거 아니겠지, 이 사람들? 저희는 약을 아주 프리미엄으로 사용합니다. 예. 아, 비용 청구하기가 있어요? 맞네? 주인에게 비용 청구하기? 헐. 지금까지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싸워? 조용히 해. 이분 왜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 미안합니다. 아, 너무 오래 기다리셨구나. 자, 이리 오세요. 조용하라고 해서 미안해요. 네. 들어오세요. 아, 손님. 아, 계속 이거 응가응가 했던 이 친구였구나. 우리 직원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지? 다들 믿는다. 얘 많이 예민하다.
진정. 안녕. 미안해요. 어. 지금 과도한 업무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거 잠깐만. 그만 받아봐. 미안, 미안. 자, 코. 피부. 많이 화가 나셨구나. 자, 금방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하고,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입 검사? 냐옹. 냐옹냐옹. 아무것도 안 나왔어? 눈, 눈, 눈? 얘도 되게 수다스러워 낸것 같아. 자, 눈좀 볼게요. 싫어요? 어떡해. 얘 너무 까다롭다. 수술대로 이동하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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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체온, 체온. 오케이. 아이, 착하다. 뭐야, 얘왜다알수 없음이죠? 심장 소리. 아이, 망했네, 이거. 얘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자, 귀, 귀. 아니, 그리고 지금 얘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재미가 없어갖고. 소리 잘 들어요? 와, 이런 애는 처음인데? 이제 뭔가 한게 알아냈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꾀병? 이 아이는 꾀병입니다. 나오는 게 없어. 진찰 끝내기, 수술대로 이동하기. 친환경 살균 스프레. 여기 근데 이 따봉 표시가 나오네요. 자, 너 꾀병이구나. 자, 다음에 보지 말자. 아니야, 코가 빨간데, 근데? 뭐야, 나왔다. 나왔다. 박수 친다. 뭐지? 잠깐만요. 이거 이래가지고? 얘 눌러서 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가? 돈 주세요. 돈 내놔. 냥냥아, 돈 달라 그래. 돈 받은 건가, 그러면?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버는 게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직원들, 아이고, 화나서 가는 건가? 다른 직원들이 번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올라오세요. 뭐야, 이거, 뭐야, 니 손님이야? 아니, 황당하네. 내가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를 뺏는 게 어딨어? 뭔지 모르겠지만 치료했다. 여기도 그거 하나 둬야겠다, 창문. 우리 보호자분이 이거 궁금해 하시니까 이렇게 두면 보이겠지? 너무 높은가 본데, 한칸 내려볼게요. 됐다. 보이죠? 이렇게 약간 눈을 내리깔면 보일 거예요. 네. 그래, 우리 파울로 잘하는지 한번 내가 지켜봐야겠군. 여기 앉아서 지켜보자. 오늘 뭔가 크게 한게 없는 것 같은데 피곤해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간식이랑 진찰에 대해 쓰이는 반려동물 스트레스 모두 제거합니다. 아까 스트레스가 가득 찼을 때쓸수 있는 아이템 이런 거 만들 수 있고요. 이건 수술할 때 쓰이는 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아이템. 이것도 고양이의 스트레스 줄여주는 거. 간식이 진짜 이득이에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치료한 건가? 여튼 저쪽에 치료 끝나면은 집에 가자. 문을 닫자, 문을. 애용이용 거려. 애용이용.
돈은 되게 잘 벌리는 편인 것 같아요.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만든 거죠. 건강 간식을 한개 만들었는데 이거를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타코 거고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여기에 와서 구매를 해요. 알아서 그냥. 얼마지? 1,000원? 나쁘지 않네. 인건비 많이 빠지네. 강점이 서비스 품질이고 서비스 가치. 마진을 낮추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는 프리미엄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낮출 수가 없어. 그래, 이 정도면은 적당한 거지. 여튼 집에 가겠습니다. 많이 심이 되게 많이 피곤해하네요. 맞아요. 계속 진료를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 충분히 많으니까. 에너지 바가 이득이라서 저도 한날은 그냥 계속 저것만 만들고 병원 운영을 그냥 돌려도 되지 않을까. 재미보다도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자자. 타코님 소파 뜯고 계시네요. 은근히 궁금한 거는 이게 진짜 더러워질까? 막 여기가 막 상처가 날까? 그래, 우리 타코 하고 싶은 거다 해. 응? 아, 잠깐만. 이거 심스타그램에 올려야겠는데? 와보세요. 긁는 모습을 찍어야 돼요.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각도가 좀 아쉽네요.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쉽네. 얼굴이 안 보여. 자, 다시 밥 먹고. 이거 정리해주자. 어떡해. 들어가기 싫지. 이거 내가 비싼 걸로 사줄게.